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으시죠? 자, 우리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만든 거 한번 보면서 뭐랄까, 이거 정상이 올라온 거거든요. 한번 감상을 좀 해보시죠. 와,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지도 않는데 컨텐츠가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웹사이트를 그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리액트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만들 때 아는 만큼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실행하는 법, 또 뭐죠? 배포하는 법. 우리 시작하자마자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컴포넌트를 만드는 법, 그리고 그 컴포넌트를 이렇게 동적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만드는 법, 이런 거 이제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수업을 더안 듣고 완주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유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많은 걸할수 있게 됐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어떤 컴포넌트를 삽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예. 얼마나 축하드릴 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축하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인포그래피가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여기 있는 인포그래피들 한번 쓱 볼까요? 자, 여기에 props와 state의 차이점을 보여주네요. props는 read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state는 read only가 아니고 수정할 때는 set state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 여기 content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이 content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title이라는 props를 통해서 값을 주입할 수 있죠. 즉, 사용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쓸수 있어요. 타이틀을. 그지만 이 컨텐츠 내부에서 전달된 타이틀의 값을 바꾸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hi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에러가 떠버려요. 왜냐? 컴포넌트 안에서 자기로 전달된 props의 값을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컴포넌트 밖에서 props를 바꾸는 건 당연히 허용이 돼야겠죠. 예, 그래서 아까 거기에 있었던 요 props가 read only다 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예, 수정할 수 없다. 이거는 어명 같은 거예요. 사용자라고 하는 왕이 컴포넌트한테 내리는 어명인데 그 컴포넌트가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항명이죠, 항명. 내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나 어떤 상태들은 state를 통해서 관리한다. 그리고 props와 state 모두 render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들을 바꾸는 걸 통해서 또는 UI가 바뀌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props와 state를 적당히 잘 수정해 주는 걸 통해서 UI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이 리액트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도 있네요. 중간에 컴포넌트가 있고 state는 내부적으로 쓴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props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제어한다. 즉 사용자의 props와 구현자의 state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컴포넌트는 props와 state의 영향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될 것인데 그 상태가 실제 웹브라우저의 HTML, 다른 말로는 DOM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줘서 UI가 그려진다 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 그림이네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리덕스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리덕스 안 배웠거든요. 리덕스 말고요. 얘가 리덕스고 얘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리덕스가 아닌 상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순수한 리액트를 다룰 때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의 상위 컴포넌트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얘가 앱이고 얘가 컨텐트, 서브젝트 뭐 이런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로 값을 전달할 때는 뭘로 전달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의 조작장치인 props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하위 컴포넌트가 상위 컴포넌트의 어떤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뭘로 할까요? props는 못 바꾸는데 props는 read-only잖아요. 뭘로 하냐면 이벤트를 통해서 한다. 자, 여기 TOC라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이 TOC가 여기에 있는 글 목록이에요. 보면은 이 글 목록의 리스트는 어떤 props를 통해서 전달해요? 데이터를 통해 전달하죠. 즉, app이라는 상위 컴포넌트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TOC라는 하위 컴포넌트에 값을 전달할 때는 데이터라고 하는 props의 값을 전달하는 거죠. 즉, 명령할 때는 props를 쓴다. 하지만 이 TOC를 우리가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자, 여기 있는 TOC를 클릭했을 때 app 컴포넌트, 상위 컴포넌트의 state와 selected content id 값을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이벤트를 구현하는 걸 통해서 그 이벤트가 트리거 됐을 때, 실행됐을 때 상위 컴포넌트의 state 값을 호출하는 걸 통해서 상위 컴포넌트의 state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로 명령할 때는 props를 통해서 하고 하위가 상위로 명령할 때는 이벤트를 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배운 적도 없지만 리덕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막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저장소의 값이 바뀌면 얘랑 관련된 모든 컴포넌트가 알아서 바뀌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 리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댓글로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props와 state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시고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에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props를 쓴다. 또 하위 컴포넌트가 상위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props의 값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벤트를 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댓글로.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설명한 거랑 자기가 설명한 걸 비교하면서 우리 생각들을 서로 동기화를 좀 한번 시켜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현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리드만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도 제가 추가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욕심이 생기겠어요? 아, 여기에 리액트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이러한 욕망이 생길 겁니다. 바로 그 욕망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아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리액트의 면모들, 그리고 또 현실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